저의 화학주에 더불어 이 셀트리온 탑픽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, 한미약품도 참 아픔을 줄 종목이에요.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처음으로 신약을 개발하면서 아주 역사적인,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의 이제 1세대 종목이었는데 좀안 좋았죠. 결국 다 취소가 되면서. 그런데 지금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이 사라졌는데, 지금이 또좀 기대감이 사라진 이때가 좀 찬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몇 가지 모멘텀도 있거든요. 실적도 괜찮고, 거기에다가 이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, 지금처럼 기대감이 좀 약할 때 매수를 좀 했다가, 기대감이 생겨서 주가가 좀 오르면 일부 이익 실현을 하고, 모멘텀이 정말로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또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. 그때는 좀더 홀딩하는 전략이 어떨까.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모멘텀만 보면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백신 관련된 모멘텀이 하나 있거든요. 평택 바이오 공장에 이 DNA와 mRNA 합성에 필요한 효소 생산이 가능한 GMP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생산 시설로 되고 있는 게 녹십자도 있겠고요.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있겠고, 지금 또 언급되고 있는 게 한미약품이거든요. 어쨌든 간에 백신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되려면 백신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. 물론 이거는 모멘텀입니다. 모멘텀이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, 지금은 이 모멘텀이 아직은 발현되지 않은 것 같아요. 녹십자 주가 슈팅 나온 거나 비교해 본다면 한미약품은 기대감이 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 낫지 않을까, 매수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고요. 또한 가지로는 R&D 모멘텀도 있는데요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클론티스를 미국 FDA에 BLA를 제출했거든요. BLA는 바이올로지 라이선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허가 신청서 같은 거죠. 그래서 이게 시판 허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. 클론티스도 있고, 이 오락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승인을 기대하고 있으니까요. 이거는 이제 뉴스가 나왔던 건데, 한미약품에서 연내에 글로벌 혁신 신약 두 개가 미 FDA 시판 허가가 기대된다,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. 여기 보시면 클론티스와 오락솔 두 개의 신약은 시판 허가를 예상된다. 그러니까 시판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어쨌든 그 시점에 가서는 기대감으로 또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. 예, 지금 같이 기대감이 없을 때 매수를 좀 했다가 기대감이 주가가 오르면 일부 이렇게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어떨까,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너무 허접한 거예요. 투자하기에는 너무, 야, 이런 무슨 소설 같은 것만 믿고 투자하는 건 너무 한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이 바이오는 글쎄요. 그럼 바이오는 뭘 보고 투자를 해야 되나요? 이렇게 오히려 뭔가가 나올 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뭔가 기대감이 꺾인 상태에서 투자하는 게 어떻겠느냐. 더군다나 오늘같이 이제 폭락한 날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했단 얘기죠. 반등을 했습니다. 그 얘기는 이 종목 역시도 강력한 매수, 수급상 매수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한미약품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주가가 좀 폭락해서 많이들 힘드실 것 같은데, 저도 많이 힘드네요.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? 또 극복해 나가야겠죠? 모두들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어려운 상황 이겨내시고요. 성공 투자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